앞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이 학생들 좀 보십시오. 정말 학구열에 불타는 눈빛들. 어떤 강사 선생님이길래 이렇게 큰 무대에 저희가 나와 있는지 오늘 강사 선생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시죠. 나한테 그 분노를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안 계셨으면 나는 오늘의 나는 없어요. 사랑합니다. 한 번 더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죽는데도 그렇게 슬프진 않잖아. 미안하진 않잖아. 그치? 말은 잘 가라앉히며 살아있는 동안만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멋있게 살다 가십시오. 바로 서진규 선생님이십니다. 바로 지난번에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의를 뭐예요? 제가 오늘 홍보하러 나왔습니다. 게릴라 콘서트처럼 하는 겁니까? 한 3,000명 정도. 요 정도 딱 모아서 제가 다소곳하게 이렇게 강의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아니 3,000명 모을 수 있죠 오늘? 3,000명은 너무하고 100명! 100명? 100명 합시다. 200! 800! 300! 딱 이렇게 우리가 그걸 합시다. 어? 합의를 합시다. 제가 이렇게 깎고 방송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. 반장. 어? 방송 횟수가 말이죠. 예? 300, 300 너무 좋아. 나 저 3자 숫자 진짜 좋아요. 300. 어, 300 좋죠? 300. 300명이 못 넘었을 경우엔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. 하지만 300명이 넘었을 경우에 반장 옷 벗으십시오. 자, 출발하시죠.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 사실 제가 판장 잘라버리려고 300이라 그런 거 제가 300 못 모으겠어요. 내 친구들만 불러도 300이에요. 내 전화기에 입력돼 있는 번호가 900개예요. 우리 형님이 길거리 뜨깍 지금부터 홍보 시작하겠습니다. 출발! 형님이 길거리 뜨깍! 자, 오늘 오후 12시 30분입니다. 12시 30분에 자 여러분 밀지 마세요. 어떻게 된 게 이놈의 인기는 사그라들질 않아요. 여러분 몇 시? 오늘 그 강사 선생님이 누구십니까? 자 오실 분들 머리 위로 네모를 그려주세요. 형님의 길거리 듣다. 오늘 12시 반입니다. 12시 반. 앞에서 예, 예. 서진규 선생님의 강의가 펼쳐집니다. 예, 예. 아니 잠깐만요. 지금 목소리 들을 거 혹시 성악가요? 맞아요. 네. 아까 저를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셨죠? 이게 무슨 일이야? 역시 성악가라. 그 저를 위한 세레나데 한 곡. 나에게 빠져 빠져 식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친구분들, 자 식사 다 하셔서 빨리 분수대 앞으로 빨리 많이 하세요. 자 분수대 앞으로 하나 빼고 이거 한 조각만 주세요. 여러분, 이 세상에 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오늘 이 강의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자 여러분 오실 분들. 머리 위로 네모 그려주세요! 네모! 분수대 앞입니다! 빨리 오세요! 도시락 복사입니다!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아요? 3,000명 왔을 것 같아요. 게릴라 콘서트 보다 보면 물론 처음에는 뭐 다 5,000명도 올 것 같고 만 명도 올 것 같고 그래갖고 자신 있게 이렇게 딱 몇 명 딱 했는데 그렇게 안 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. 그러면 너무 그 당황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그 솔직히 조금은 걱정되긴 해요. 만약에 오늘 300명이 안 된다면 길거리 특강 자리를 내놔야죠. 저는 꼭
경림 씨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죠? 저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. 어쨌든 간에. 자, 그럼 지금부터 박경림 씨 모시겠습니다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300명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꼭 300명 인원을 넘고 안 넘고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가 300명이 안 된다면 길거리 특강을 그만두겠고요. 그리고 300명이 넘는다면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좋은 강의 듣고 마음의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예. 박경림 씨, 안 돼! 만지지 마시고요. 안대를 풀어주세요! 아니, 여기 꼬인 거 풀어주세요. 많이 꼬여가지고 아파 보여가지고. 안대를 풀어주세요! 풀어주세요! 진정한 경인입니다. 전광판 없잖아요. 게릴라 콘서트는 전광판 있어요. 저희가 다 준비를 했어요. 사실 뭐 예산이 모자라 전광판은 준비 못했지만 저 판넬 들고 있는 학생들 다섯 분 보이시죠? 저분이 숫자를 다 여러분들 한약과 학생들. 예. 네. 그분들 3,000원씩 받고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. 마지막 끝자리 수 올려주세요. 10자리 수 올려주세요! 0! 아니가 제 시간에 온 사람인데? 아니가 바보가 아닌 이상 3명 앉아있는데 아니 제 시간에 오는 사람이 3명일 수도 있어요 진짜. 자 100자리 수 올려주세요! 5개월째 이제 우린 그녀를 볼 수가 없습니다. 막 거의 눈에 불을 켜고 하는데 이렇게 반장을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? 반장 누나가 더 이쁘잖아요. 자 좋습니다. 사실입니까? 그럼요. 사실입니까? 아니요. 누가 더 이쁘죠? 경림이 누나. 좋습니다. 자 여러분 좋습니다. 자 그러면 강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여성 파워 서진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서진규 경례. 안녕하세요. For those who want to live, the sky is the limit. Give a life to your dream. It will give you a wonderful life. 진정으로 살고자 하느니 우주를 비상하리. 당신의 꿈에 생명을 주십시오. 그러면 당신은 멋진 삶을 얻을 것입니다. 바로 이 서진규가 50년 인생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. 하버드에서 지금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. 55살이죠, 한국 나이로. 그런데 50대의 이 아줌마,
그 아줌마가 34년 전에는 가발 공장에서 구호물장 옷을 입고 가발을 만들면서 완전히 감옥에 갇힌 듯한 암흑세계 속에서 미래에 대한 암담한 생각,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. 이 사회가 밑바닥의 여자라고 아무런 희망도 걸지 않고 무시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. 어떤 사람이 나보고 신창원을 아십니까? 하고 물어봐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신창원과 서진규는 참 닮은 데가 많다. 두 사람 다 잘생긴 편이다. 신창원과 서진규 둘 다 자서전을 써냈다. 신창원과 서진규는 둘 다 엄청난 반항아들이다. 우리는 둘 다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항상 반항심에 불타 있었다. 그 사람의 어릴 때 꿈이 뭔지 아세요? 나중에 장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? 사흘만이라도 도망 다니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겁니다. 그러나 서진규는 어떻습니까? 나는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.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두 사람 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는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왔을까? 바로 우리는 마지막 선택을 달리했던 겁니다.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놓였을 때 신창원은 그대로 반발했습니다. 그대로 덤벼들었고 그러나 나는 미래를 기약했습니다. 두고 보십시오. 지금은 내가 맞서봤자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. 승산이 없습니다. 나는 집니다. 이왕 게임을 하려면, 이왕 전쟁을 하려면 이겨야 할 거 아닙니까?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을 키워야 되고 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. 그때까지는, 승산이 있는 날까지는 참는 인내도 필요합니다. 여기서 저는 멋진 반항아라는 말을 잘 씁니다. 저를 멋진 반항아라고 생각합니다. 멋진 반항아는 계산을 합니다. 신창원이 되지 않고 서진규가 되어야 합니다. 제가 어디서 가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. 나는 정치를 공부해서 이 나라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.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무슨 허무맹랑한 꿈은, 야, 확실한 의사나 되라. 그래야지 네 입에 풀칠이나 하고 인정이나 받는다. 결국 자기도 못 이겨서 의대생이 되었답니다. 그러나 선생님, 저는 좌절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나는 의사가 되기 싫습니다.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멋지고 실력이 있고 훌륭한 의사가 되십시오.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지만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,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. 그들이 마음이 아플 때, 몸이 아플 때 자기에게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치료해주는 그들에게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. 그들이 바로 당신의 국민입니다. 당신은 전체 국민을 이해할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으십시오. 준비를 하십시오. 그리고 20년 후에, 30년 후에 대통령이 되십시오. 모든 국민이 당신을 원할 것입니다. 나중에 나가면서 급하게 쪽지를 썼더라고요. 선생님,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까? 제 앞에 제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탄탄대로가 놓여져 있는데 왜 저는 그것을 못 봤을까요? 저는 훌륭한 의사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내 국민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가장 우수한, 가장 훌륭한, 필요한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나는 배울 것입니다. 그리고 20년 후에, 30년 후에 꼭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 위해서 제 한몸 바칠 겁니다. 얼마나 가슴 뭉클한 얘기입니까? 멋진 반항아는 그렇게 함부로 폭발하지 않습니다. 고통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잡는 겁니다. 여러분에게 닥치는 위기, 크고 작은 위기들,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, 거기에 갈 수 있을까? 여러분의 선택이죠.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. 내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꿈 꼭 이룰 수 있습니다.